오늘은요, 고추장으로 하는 마늘종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마늘종이 1kg, 손질 후 무게예요. 고추장이 4컵, 양조간장 2컵, 설탕이 1과 2분의 1컵. 이 재료로 고추장, 마늘종 장아찌를 만들겠습니다. 예, 아주 재료도 간단합니다. 마늘종을 깨끗이 2번 씻어서 그늘에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말려도 되고, 급하면은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요, 물기를. 그리고 이 꽃대 부분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잘라내요. 꽃대도 맛도 좋고 영양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먹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요. 4cm나 5cm 정도로. 무칠 그릇에 양념을 혼합해요. 고추장을 넣고. 집에 묵은 고추장이 있으면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간장을 넣고 설탕을 넣고 혼합해요. 네, 여기에다가 마늘종을 넣고 버무려요. 옛날에 저희 친정어머니는 이렇게 마늘종을 그냥 고추장에 박았다가 그렇게 드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고추장을 좀 덜어서 간장을 넣고 설탕을 넣고 옛날 방식으로 합니다. 예, 요즘이 마늘종이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네, 통에다 담아요. 예, 통에다 담았는데요. 이렇게 볼때다 잠기지는 않지만은 이게 절거지면은 국물이 나와서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누름판으로 눌러요. 이렇게 누름판으로 눌러 놓고 실온에서 열흘 동안 두어요. 또약한 15일 정도 지나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10일 후부터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늘종 고추장 장아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기가 아주 간편한 마늘종 장아찌입니다. 반찬으로도 건강으로도 만점인 마늘종 장아찌는 입맛을 돋우실 겁니다. 가정에서 만들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